왜 이렇게 긴장들 하세요, 진짜. 아이.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이승영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수석님의 왼팔 넷째 손가락 정도 되는 매니저 1년차 강명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막내 온탑 주니어 최일승입니다. 이제 뭐 신입 회계사님들 이제 채용 시기도 되었고 제가 옛날에 입사했을 때 옛날이죠 아주 그 생각도 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입 회계사님들께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신입 회계사 채용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 2차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후배인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뭐 세무자문이라든지 혹은 뭐 딜 같은 재무자문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회계감사 뭐 컨설팅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저희 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저희 팀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팀은 빅4 회계법인 중에 최초입니다. 네, 빅4 회계법인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다양한 팀들이 있지만 회계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는 금융업, 제조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 그 방향을 그쪽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 기술 감사 부문에서도 큰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동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 네. 제가 데이터 분석이 진심입니다. 저는 뭐 말한 것도 없는데? 네, 예전에 해외 파견 근무할 때 매크로 기반의 자동화된 파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파일을 경험을 했는데 아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코딩을 배워서 대용량의 파일을 분석을 했을 때 아 이건 모든 회계사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팀은 뭐 이렇게 아무나 쉽게 올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농담이고 저희 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학을 베이스로 하고 회계학 지식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VBA라든지 파이썬, SQL 이런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계학과 회계감사와 데이터 분석에 뭐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뭐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수석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데이터 분석과 회계사의 역량이 융합된 융합된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지금 하얀 눈이 덮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 Y축을 연봉과 월화별로 표현한다면 이 기존의 커리어 패스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데 반해 이런 융합형 전문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그것을 뛰어넘는 제3차원의 제3의 커리어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시게 되면 하얀 눈이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갖고 있는 커리어 패스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깃발을 꽂으면 내 것이 된다는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 스페셜리스트인 저희 수석님께서는 한국금융인가회사의 회계연수원에서 파이썬 코딩이랑 파워BI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법인 내부에서도 기초 코딩이랑 파워BI를 통한 시각화 분석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종종 수석님께 감사 인사를 전달하면서 감사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수업을 수석님 외에 다른 곳에서 받기 힘들다 보니까 저희 법인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팀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 업무만 할 때보다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늘 업무하면서 장점이긴 한데요. 최근에 뭐 비감사 업무를 여러 가지를 도와드렸던 것 중에 업무팀에서 굉장히 좀 양이 방대하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좀 분석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 저희 쓰는 컴퓨터를 막 뭐 두세 대씩 돌려가면서 데이터 분석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좋은 성과도 얻어내고 그리고 뭐 사내에서 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좀 자료를 보게 된 거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팀에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데이터를 보고 뭐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결과물을 좀 봤던 뭐 그런 경험이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강쌤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 아, 네. 저도 강명필 매니저께 표를 몰아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상품권이에요? 아, 브이로그 출연권. 벌칙 아니에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